형성의 가장 첫 번째는 신체 접촉이다. 하나, 하나 둘, 둘, 셋. 아, 네. 네. 자, 지금 보니까요. 네. 뭐 조리원 동기맘 팀도 전부 5. 그리고 와이플러가 전부 5. 네. 네. 이건 일치가 됐는데요. 선생님, 정답은요? 오, 대단해요. 맞아요. 네. 5입니다. 네. 그렇군요. 애착의 첫 걸음은 예, 예, 우리는 이렇게 영아기 아기들은 그 세상을 감각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감각 중에 촉각은요 70%를 차지해요. 우리 피부가 네. 굉장히 차지하는 게 많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촉각적인 자극, 그러니까 좋은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아이들은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. 그렇군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네. 생후 1년간 엄마와 애착 형성이 잘 된 아이.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자랄 수 있다. OX 들어주세요. 하나 둘, 셋. 자, 지금 와이프로보검맘 팀은 O가 두 분. 그리고 조리원 동기맘 팀은 전부 X를 들었습니다. 네, 네. 점수가 갈리겠는데요. 선생님 정답은요? 정답은 X입니다. 아, X. 네. 자. 물론 이제 좋은 애착이 우리 인생의 든든한 보험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얘가 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. 생후 1년은 우리 평균 인간 수명 77세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짧은 거고요. 네. 그 이후에 어떤 심각한 어떤 스트레스, 가령 뭐 가정불화, 뭐 이혼이나 아니면 어떤 한 부모가 사망을 한다거나 실직이나 이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경우에 아이들은 아직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걸 대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네. 항상 강조를 하지만 애착은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돌 혹은 새돌까지 할 거 다 했다라고 땡치시면 정말 안 됩니다. 네, 네. 알겠습니다. 네,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. 네, 네.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. 네. 애착은 대개 대물림 된다. 어려운데요. OX. 자, 하나, 둘, 셋. 자, 지금요 조리원 동기맘 팀은 O가 둘, X가 한 분이고요. 네. 마찬가지로. 와이플러거도 O가 두 분, X가 한 분. 네, 바꾸시면 안 됩니다. 아까 네. X로 드셨죠? 그렇죠. 네. 지금 양 팀 동그라미 그렇죠. 두 개, X 하나인데요. 선생님, 정답은요? 정답은 O입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애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요. 3세대 간의 애착 전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어요. 네. 그러니까 엄마와 자기 친정엄마, 그리고 엄마와 자기 자식. 그래서 애착 유형을 분류를 했는데 그 일치도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애착은 분명히 대물림되는 것입니다.